여신 건녀 태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야외로 나왔어요. 너무 좋아. 산공기, 산공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실내에서 촬영했었잖아요. 네. 비를 한번 보세요. 강이다, 강이다. 맞아. 강 아니야? 계속 실내에서만 촬영해서 좀 답답했었죠. 네. 10만 구독도 달성했고 그래서 수고했다고. 포상이고요. 포상이고요. 무슨 미션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야?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고 오늘 포상휴가를 하러 줄 테니까 내려가서 저 뒤에 막 여러 가지 뭐 기구도 있고 네. 보트도 있고 재밌게 놀면 돼요. 오늘은 진짜 저희 맘대로 놀면 돼요? 돈은 다 내주시고 우리 맘대로 놀면 돼요? 돈도 다 내주고 우리 제일 비싼 거 타자. 제일 비싼 거 타자. 미션 없죠? 미션 없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치네. 자,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알죠? 아, 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제일 비싼 거. 무조건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게 뭐야? 날씨 35.5도. 그럼 35.4. 뭐예요? 무제한 이용권. 자, 하나씩. 저 지금 팔찌가 세 개예요, 지금. 우리 공원. 이거 자꾸 이렇게 돼요. 우리 저기 가자. 1라운드 보트 체험! 수상 레저의 꽃 보트 체험하기!
스릴 만점 여러 종류의 보트에 도전하라. 유혹도 타자. 승자님 잡으실 때는 가장 빠른 시간에 깃발을 잡는 멤버가 1등! 자, 서진이 준비!
자, 2라운드 출발 대림팀. 자, 꼴등은 서진입니다. 자, 3등은 혜인입니다. 18초 9위. 2라운드에서 잘했는데 18초 9위. 자, 2등은 박건영. 와, 예. 1라운드에서 떨어졌지만 2라운드에 17초 00. 자, 1등은 정창현. 15초 97. 와. 박건영이 난 이제 이길 줄이야. 자, 그럼 3라운드 제트보트로 가볼까요? 오! 제트보트요? 하나, 둘, 셋! 빠밤! 3라운드! 컵 속의 물을 지켜라! 안전 헬멧에 있는 컵에 물을 붓는다! 제트보트를 체험하는 동안 물을 흘리지 않고 많이 남겨오는 사람이 1등! 타면서 미션 있었죠.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창현이 0.7, 권영 0.6. 나이스. 서진이 1cm. 와, 대박. 자, 혜인이 2cm. 혜인이 아~ 1등. 아~ 우와, 나 잘했네. 혜인아 잘했어. 포상휴가 왔는데 어땠습니까? 네. 되게 스릴 넘쳤고 그리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포상휴가라니 더 재밌었던 것 같은. 오늘 놀아줘 역대 최고로 소리를 되게 제일 많이 지른 것 같아서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요. 처음에 탔을 아 저 목이 다셨어 이거 타는 거. 맞아요. 소리가 와. 그 처음에 탔을 때 그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무서웠는데 이런 거를 타고 나니까는 그거는 완전 그냥 식은 죽 먹기. 그러니까 저번에 워터파크 갔을 때도 교훈을 얻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똑같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도전해보기도 전에 너무 겁내는 건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내가 우승했잖아. 그래서 나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제일 잘 타는 것 같아 이런 건. 미안해.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좋아요. 플레이어 저요. 못생겼어. 나도. 인간 잘생겼어. 구독해주세요.